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예. 왜 소리를 하지? 새로 시작한다. 또 한 번 더 하면 그 경고해. 엘로카드가 주 안에서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몸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임하십니까? 예.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승리로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시 역사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문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성낙하십니까? 예. 네, 손을 내려주세요. 저쪽에 우측에 보면 이렇게 방석이 있어요. 네. 네, 방석을 이렇게 반대로. 무릎 꿇고 앉으세요. 나가수님들 나오세요. 전경총회장 총회장님은 제 옆에 서시고, 하수님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40년 전에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비폐하고 타락한 이 땅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계의 최고의 국가로, 선교의 최고의 국가로, IT의 최고의 국가로, 돈 많은 나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민족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히 세계 선교에 주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성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은혜를 도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원수막이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수를 받은 후에 더욱 가정이 화목되게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 가든지 모세의 지팡이를 흘러가시고 말씀으로 들이 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과 같은 지혜로자가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사도로서 정말로 존경을 함께 한 몸에 받고 있는 바울 사도 같은 말씀의 능한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 유형창 신경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안수하노라. 아멘. 유형창 목사님은 신낙균 목사의 옷을 입혀주시고 신경혜 목사님은 우리 정경총회장 정복희 목사님 옷을 입혀주세요. 두 분은 좌영자, 좌영자, 좌영자 저쪽에부터 선배님들한테 오늘 축하 인사 받고 옵니다. 먼저 저쪽으로 가세요.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와 노회의 권위로 유형창 신경혜 씨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분교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한 분, 두 분 이렇게 서시고 우선 유형창 목사님 먼저 올라오세요. 그 뒤에 신경혜 목사님 따라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내가.